처럼 이렇게 가는 거를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도 성인들도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자기가 느낌이 빨리 생기지 못하는 거를 이런 동작 하나로 그러니까 재미있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볼게요. 쭉. 자, 앞으로 갑니다. 하나, 앞으로 그대로 쭉. 하나, 앞으로 그대로 쭉. 그래서 앞축에 무게를 실었으니까는 뒤꿈치가 살짝 돌아가겠죠. 자, 뒤로 돌아 합니다. 똑같은데, 자, 무게를 어디다 실어? 축이 되는? 발에. 축에. 자, 한번 그냥 실기만 하겠습니다. 하나, 앞축에. 네, 앞축. 자, 하나. 할 때 이때 벌 뒤꿈치는 힘이 살짝 없는 거야. 앞축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뒤로 돕니다. 찍. 자. 다시 뒤로 돕니다. 뒤로. 그럼 무게를 여기다 실어줘요. 휘. 탁. 좀 무게를 이 발에 두라고요? 지지하는, 피부 떼는 발. 피부 떼는 발이다. 자, 다시 뒤로 돌아. 무게를 지지하는 발에, 피부 떼는 발에 쭉 무게를 주고. 탕. 자, 앞으로 한번 더 갑니다. 하나!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지르기를 만약에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상체는 몇 도로? 상체는 앞에 있는 발, 뒤에 있는 발이 앞뒤로 나갈 수 있는 만큼 힘이 돌아가 있잖아요. 힘이 돌아가 있는 걸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서 지르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되고 반대로 지르게 되면 이 지르기만큼 틀어져야 돼. 그래서 자, 여기서 지르기 했습니다. 이대로 지르기만 하나. 이 느낌이 살아있어요. 하나. 하나. 예, 네, 이 느낌이 살아. 허리가 평소에 내가 쓰던 것보다 많이 돌아가네. 이 느낌이 살아있어야지 돼요. 한쪽 하고. 예, 네, 네. 네. 이제 이거 편안하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둘 하면은 허리가 훨씬 더 많이 돌아가는 이 느낌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허리 밑을 연습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 그냥 이렇게 주춤설기에서 지르는 게 아니라 타켓이 고정되게 있으면은 앞에서 지르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허리 이렇게 비틀어짐을 연습해. 네, 그런 식으로. 자,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애들이 검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또 허리 아프다 하면 난리죠. 얘는 코어 근육이 좀 이렇게 단련이 안 된 애들이야. 딱 하면서 힘을 빼가지고 배가 일자가 되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범님들이 많이 연습해서 그 느낌을 자꾸 살려주는 기대요. 그 안에 얘는 얘 보고 이렇게 있잖아. 야, 허리가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러고 있어. 앞에 있는 거 뒤로 젖혀 그러면 이러고 있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 몸통을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이거를 움직이지 않는 대신 뒤에 무릎이 구부러져야지 맞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태권도를 할 때 어떤 어른이 얘기한 게 틀려 이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몸을 똑바로 지르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구부려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앞주춤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주춤이라는 게 앞주춤. 지금 네, 별로 안 쓰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앞주춤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쓰게끔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구비 할 때 뒷무릎을 펴라고 하면 잘못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자, 그대로 갈 때 이번에 지르기 같이 하면서 갑니다. 지르기는 그 얘기하다 사람 딴 데로 가. 지르기는 코끝선이랑 같은 이렇게 일직선의 주먹을 올라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와요. 발 바꿔야 돼.
저는 이렇게 깡총 떠서 바꾸라는 거예요. 앞으로 갑니다. 하나! 깡총해서 바꾸는 이거는 깡총해서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것도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 훈련 방법을 넣으면은 다리 힘도 좋아지고요. 허리 탄력도 좋아져요.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보통 뒤로 돌아갈 때는 공격은 이제 내려막기죠. 저는 이제 훈련을 위해서 같은 치료기를 또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잘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중심이 흐트러지겠죠. 이게. 최대한 릴렉스. 무게가 이쪽 앞쪽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자, 릴렉스. 다시 돌면서 준비하면서 치마. 네. 오케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둘. 릴렉스. 무게 100% 실어주고. 아니. 앞에 있는 발 들어서. 그 뒤로, 뒤에 있는 발 움직이는 건 누구나 싫어요. 자, 앞축에 들어가 있어요. 앞축에. 와, 아, 릴렉스. 손 내려. 릴렉스. 릴렉스 your hand. 릴렉스. 그다음에 돌면서 준비해서 질러. 아, 반대쪽. 네,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안 하는 거라서 헷갈려요. 진짜 저 재밌어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던 거라서 헷갈려요. 다시 뒤로 가면 뒤로 릴렉스 다시.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구비 갈 거예요. 앞구비를 하고 있어요. 앞구비는 앞서기에 그 워킹의 한 배 반이에요. 앞서기에 한 배 반, 그러니까 하나 반이 50%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 발이니까 한 발 반이 더 가는 거예요. 한 발하고 반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그 뭐 사이즈, 그 발 길이만 잰다기보다는 그래서 한 발 반 더 나가 이것보다는 한 스텝에 50% 더 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스텝에 50%를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구비 하시는 앞구비. 앞구비 먼저 해보고 뒤다음에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앞구비. 그래서 앞서기가 앞구비가 이렇게 변환됐어요. 다시 앞구비로 서보세요. 뒷구비 언제 나올래나? 다시 앞서기. 앞서기. 자, 이게 그러니까 한 걸음이죠. 네. 세 발 길이죠. 요거를 뒤에 있는 발을 이렇게 90도로 틀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앞서기랑 뒷구비랑 사이즈가 지금 같아요. 앞서기랑 뒷구비랑 이 사이즈가 같다고. 앞서기 한 걸음 두 풋인데? 그건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네, 네. 전체. 아, 전체. 지금은 이제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 이렇게 이게 3 휘시잖아요. 요 뒤에를 이렇게 돌려 놓으면 요것도 전체 3 휘시잖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잖아요. 굉장히 아니 굉장히 좀 좁아 보여. 이걸 너무 멀리 하게 되면은 또 아, 그래. 그래서 그 어떤 그 지금 현재 있는 교본의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련하다 보면은 넓든 좁든 자기한테 맞추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기랑 뒷굽이랑은 같은 사이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그래서 3스텝, 3 휘에 1스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뒷굽이에요. 여기서 자, 두 다리를 펴세요. 두 다리를 쭉 펴. 그냥 가운데다 무게를 두고 양발도 가. 그러면 주춤서기 하듯이 내려봐. 자, 다시. 자, 제 느낌으로 아랫배 힘을 딱 주면서 주춤서기 하듯이 그대로 내려가. 그러면 약간 45도. 요거를 뒤로 살짝 무게가 뒷다리에 전체가 실리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다리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의 힘이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빠지면 안 돼. 다시. 업. 샌드 업. 오케이. 다운. 리들 백. 하는데 이때 앞에 있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수하는 우리 사범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제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앉아 그러면 힘을 어디다 두냐면은 이 라인에다 두려고 그래. 이 긴 라인에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발 이렇게 두려고 그럼 이렇게 넘어가. 어디다 두느냐? 이 발과 중앙
그리고 예전에 연습시킬 때 아마 사부님도 그런 거 하셨을 거예요. 이런 벽에다 대고서는 뒷구비를 연습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몸통을 터치하면 돼요. 예? 몸통? 응. 아니 이렇게 힙을 이렇게 몸을 동체 기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몸 이게 몸이 이렇게 터치가 되는. 그럼 여기가 일직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등을 더 밀어붙이니까 여기 100%로 힘이 실리게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70% 여기에 30% 뭐 60% 40% 하려면 이렇게 뒤로 완전히 기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이 요 가운데에서 뒤쪽에 있으면서 팔을 내렸을 때 이 팔이 이제 여기랑 이렇게 터치되게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여기에 힘이 빠지면은 뒤로 100% 넘어가기 때문에 한 다리에 중심을 줄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아랫배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거나 그리고 애들 그런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아랫배 힘주라는 거는? 코어를 연습시키면은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코어 훈련을 시키면은 앞뒤 힘이 들어가는 연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할 때 이 상태에서 그냥 툭 떨어지게 해서 툭 그냥 힘을 주지 말고 툭 그러면서 아랫배가 자기가 이 배 전체가 이렇게 플래시 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드나요? 네. 그 플래시 되는 느낌이 들어야 서기가 제대로 된 거고 힘을 쓸 수 있는 서기예요. 우리 배는 서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아까 뒤춤서기 해보셨죠. 자, 앞으로 이동합니다. 앞에 있는 발, 이동하는 발에 어떻게? 압축. 네. 압축이 100%. 제가 과장 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크게 보여주면 그런 거예요. Use your ball of foot and that's 이렇게 forward. 하나. 네, 요것도 만약에 이게 애들 막 가운데 들어오는 애들 있으면 어떻게?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정 안 된다, 다리 끌어주고 그거 가지고 너 이리 와. 이렇게 방향만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만 쳐주면 돼요. 지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제가 방향 쳐주는 느낌이 보세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이제 쳐주는 볼게요. 와! 달라지죠? 예. 그게 달라져요. 아주 작은 힘이라도 달라져요. 그래서 느낄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쉬워져요. 아. 이제 여기서 또 그냥 가느냐? 아니야. 여기서 지르기를 해야 돼. 지르기를 하 요거는 이 뒤에 바깥에서 되는 거예요. 하면서 지르기를 할 때 가운데 지르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야. 이쪽 보는 정면, 이쪽에서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르면 옆지르기예요. 옆지르기는 나란히 서기 종류. 그, 나란히 서기나 주춤서기에서 하실 때 옆지르기고, 얘는 그냥 지르기야. 그래서 무릎보다 남쪽으로 들어와 있죠. 자, 앞으로 갑니다. 릴렉스. 전체로 압축해 주세요. 그리고 릴렉스 시킬 때 다음 주먹이 탄력 있게 나가요. 느껴지시죠? 천천히. 하나, 릴렉스. 네, 그럴 때 탄력이 저절로 이렇게 릴렉스에 딱 툭 들어요. 그리고 릴렉스 하라는 얘기는요. 호흡을 내쉬라는 게 아니라 들어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의도적으로 할 땐 들어마셔요. 근데 훈련이 많이 되면 들어마시는 건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의도적으로 훈련을 할 때는 들어마시는 거예요. 하나, 릴렉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습관으로 나온, 지금 힙이 뒤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기 엉성하죠. 제가 어제 얘기했을 거예요.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봤을 때 엉성하지 않아야지 돼. 근데 요거는 옛날 습관이니까 요럴 때 요렇게 해주는 거 요렇게. 그래서 힙이 뒤로 안 빠지게끔. 백스텝. 하나! 네. 어깨가 너무 들어가면은 옆지르기가 돼요, 사부님. 그래서 얘
얘가 같이 탄력이 같이 양쪽이 탄력이 같이 돼야 돼. 너무 밀고 들어가면 옆지르기가 됩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이제 뒤로 돌아갈 때 젊은 애들보다 우리 나이 든 사람이